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이 비그라미터 SES 프로덕션입니다. 아, 올해 겁나 덥습니다. 진짜 리얼로. 아, 씨. 원래 한국의 여름은 정말로 더웠는데 올해는 유난히 더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상청한테 문의해봤죠. 왜 올해 이렇게 덥냐고. 근데 이렇게만 하더라고요. 아직 안 끝났대요. 이번 여름 폭염의 주 원인은 열돔 현상이란 게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열돔 현상이란 뜨거워진 고기압이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고 열을 가둬버리는 현상인데요. 이게 안 움직이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남동 해상에서 뜨거운 고기압이 올라와도 대류 현상으로 이를 막아줄 수 있는데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거기다가 남동 해상 태평양 고기압과 중국의 티베트 고기압이 크게 확장되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참고로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둘 다 뜨거운 고기입니다. 아주 쌍으로 질... 이 두 고기압이 한반도에 맞서 있어서 열기가 계속 축적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티베트 고기압은 오지게 커가지고 수그러질 기미가 안 보인다고 하는데요. 두 강한 고기압 세력이 한반도를 지키고 있으니까 태풍도 다 비껴나갑니다. 거의 조현우급이에요. 몽스러인 조현우가 기를 넘기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게다가 이 두 고기압이 싸우지 않고 휴전이라 됐나봐요. 그래서 고기압이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되어서 구름 한 점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그대로 노출되죠. 장마전선도 중국 만주지역까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올해에는 편서풍도 약해서 남쪽에서 더운 열기만 자꾸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짜 더운 2018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 상식의 백그라운드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E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